자궁경부에서 세포들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세포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 세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독이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스쿠스, 로우실, 하이실 이런 식의 검사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자궁경부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만큼을 혹 이렇게 도려내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에 이제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신하기 전에 내가 원추절제술을 했으면 그건 또 임신에 문제가 없냐.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이죠. 예방접종을 통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가다시를 접종을 하시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고환암, 항문암 뭐 이런 것들도 예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또 다른 예방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콘돔이 중요하겠죠. 콘돔을 끼면 그럼 100% 예방이 되냐? 그것은 또 아니긴 합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따로 돈을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그 검사에 사용되는 그 브러쉬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가암검진에서 사용되는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는 보시면은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그냥 칫솔 마냥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궁경부에다가 갖다 대고 살살살살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 소를 따라서 자궁경부 쪽에 있는 세포들이 묻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렇게 해서 세포 자체를 도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검사인데, 아무래도 이걸 직접적으로 내가 세포를 돌린 다음에 이걸 슬라이드 글라스에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내 손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세포가 쫙 안 펴져서 잘 판독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다른 그런 세포들,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면은 아무래도 검사에 방해가 되겠죠. 요게 이제 액상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브러쉬인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궁경부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돌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궁경부 속과 겉에 있는 세포들을 다 묻혀서 나오죠. 그럼 이거를 액체가 담겨 있는 통에다가 퐁 빠뜨리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이제 세포를 내가 직접 펴서 도마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액체에다가 담그게 되면서 여기에 묻어있는 세포가 다 이렇게 펼쳐지면서 안에서 담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좀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앞서 이제 세포 검사 과정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직 자체를 보는 건 아니고 자궁경부에서 세포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세포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 세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독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느 정도의 이상이 있는 건지를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꼬집는 것 같이 생긴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를 통해서 자궁경부의 일부 조직들을 꼬집어서 뜯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직 자체를 검사를 보내는 거고, 그러면은 이 자궁경부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걸 다 떼는 게 아니니까 어디를 떼야 될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세트산, 그런 용액을 처리를 해서 변하는 걸 봅니다. 반응이 있는 그쪽 부위에다가 조직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상이 있어 보이는 곳에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를 맡긴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앞서서 세포 검사를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스쿠스, 로우실, 하이실 이런 식의 검사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직 검사를 했을 때에는 CIN이라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 2단계, 3단계, 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검사에 따라서 그냥 단순 염증이었다 그러면은 완전히 해피한 거고, 2단계, 3단계, 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부터는 수술적인 치료를 바로 하기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수술을 하느냐 하면 원추절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자궁경부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만큼을 혹 이렇게 도려내는 겁니다. 그걸 또 조직검사를 나가겠죠. 그러면 그 떼어낸 조직에 경계면에 안 좋은 비정형 세포들이 있나 없나를 보고, 없어졌으면 완전히 치료가 됐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형성증 2단계, 3단계 그리고 암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간단한 원추절제술만으로도 전부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서 저위험군 고위험군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 그리고 추가로 이제 환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더니 뭐 아스쿠스 같은 결과가 나와서 추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그 바이러스에 이제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스쿠스가 나왔어요. 근데 고위험군이 아니고 저위험군이 그냥 나왔다. 그러면 굳이 바로 뭐 조직 검사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좀 시간을 가지고 재검사를 해보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조직검사 할 때 조금 통증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면 끝나요. 갑자기 누가 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팔 여기 한번 꽉 꼬집은 거야. 그래서 아! 이 정도. 이 정도면 끝나는 거라 보통 뭐 따로 마취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으시고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궁경부암 검사와 조직검사까지도 임신 중에는 괜찮기는 합니다. 임신 중에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산전검사를 잘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자궁경부암 검사랑 이런 걸 진행을 했는데 내가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 또는 3단계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추절제술이라는 그 수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임신했을 때 원추절제술까지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임신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신 10개월을 지나고 나서 보통은 치료를 이어서 하는 편입니다. 산전검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그러면은 임신하기 전에 내가 원추절제술을 했으면 그건 또 임신에 문제가 없냐? 괜찮습니다. 원추절제술을 하셔도 뭐 난임이 되거나 또는 뭐 임신을 유지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상이 있었으면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직검사 이후에 조금이라도 살점을 떨어뜨린 거고 또 이제 상처가 난 거기 때문에 그게 잘 회복이 되려면 아무래도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또 막 집요하게 그럼 얼마나 참아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한 일주일 정도는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과 함께 검진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검진할 때 꼭 자궁경부암 검진 같이 잘 챙겨주시고 아직 가다실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만 45세 이전까지는 맞는 게 그래도 이득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하시길 권유드리는 부분입니다.